많은 사람들이 한국 과학사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낙후된 나라였다. 그 주된 근거는 근대 과학기술이 서구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뒤늦게 도입을 하게 됐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가 되는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된 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과학기술 선진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과학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항상 추격을 하면서 그 수준을 나란히 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그 수준이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도 그리고 통일신라의 석굴암 그리고 그 조선 초기의 자격루 그리고 1970년대의 이동통신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 쓰는 CDMA 그리고 아래는 반도체 D램입니다. 어떤 국제적으로도 어떤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십니까? 그 저희 연구팀이 최근에 펴낸 책인데요. 우리나라를 과학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산업화 민주화가 중요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과학화도 되게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이나 과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과학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이 책에는 3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화학자, 우리나라 첫 화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규,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심상철 박사, 이렇게 30명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0명 중에서 몇 명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대학의 이공계 교수님들조차도 물어보면은 기껏 아는 인물은 이위소 또는 이쪽에 있는 석주명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에 근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장춘 박사부터 김빈내리 교수까지 있는데요. 여기 15명을 제가 예시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보다도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꼽아봤고요. 이 중에서 김양하, 강대원, 이호왕, 현택판 이렇게 네 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승기 박사, 합성섬유, 나일론에 이은 새로운 합성섬유를 발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국제표 박사는 그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게 장기 예보입니다. 근데 이전에 단기 예보만 가능했어요. 이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장기 예보를 제시한 사람이 이 국제표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하. 이분은 그 일제강점기 때 동경 도쿄제국대학 화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당시에 최고의 연구소인 이왕연구소에 어떤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비타민 E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저희가 찾아낸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1939년 동아일보에 보면은 비타민 E 결정 발견 노벨상 후보 김양하 씨 이런 기사가 크게 보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196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비타민 연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6명이나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이 김양하 박사는 비타민 E 연구를 선두를 합니다. 결정체를 얻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핵심 물질의 성분 분석도 가장 앞서 가 있었는데 막판에 미국의 과학자에 의해서 좀 뒤집어집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연구 장비의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원 박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 반도체 역사에서 거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MOSFET 플로팅 게이트 이론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한국인 중에서 미국
발명과 명예 전당에 오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강대원. 아마 지금처럼 노벨 과학상이 공학으로도 좀 더 확장이 됐다면은 이분이 노벨 과학상을 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은 발명가 명예 전당에 소개되어 있는 강대원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아래쪽을 보면은 MOSFET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반도체나 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떼돼서 산업화되기 위한 길을 연 것이 이 MOSFET이라는 트랜지스터인데요.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보면은 집적화, 대량 생산의 길을 열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의 트랜지스터를 산업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산업할 수 있는 길을 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가 명예 전당의 요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업적은 강대원하고 마틴 아탈라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허를 보게 되면은 오로지 강대원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조금 더 어떤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특허를 보게 되면은 강대원 박사가 주도를 했고 제일 첫 번째로 거론돼야 될 인물이 강대원 박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호왕 박사입니다. 한국의 파스테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병원체 그리고 진단법 백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의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행성 출혈열은 1950년 전쟁 이후에 그 휴전선 일대에서 되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병원체를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까지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서 연구를 했지만 밝히질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이호왕 박사가 1976년에 저렇게 밝히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신체에서 폐는 온갖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 폐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호왕 박사는 과감하게 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왜? 형광항체법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형광항체법은 특정한 병원체에만 결합을 해서 형광색을 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온갖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더라도 그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형광항체법으로 연구를 해서 한탄바이러스 병원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그 미국인 연구자고 공동으로 써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탄바이러스를 나중에 등록할 때는 이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내는데 이후에 여기저기 소개되기로는 이 한탄바이러스는 존슨이 발견한 것이다 이런 소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 왜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느냐? 준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리베이트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 매개체가 쥐입니다. 쥐가 점점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어요. 쥐가 여전히 많았으면 이 병이 되게 심각했을 건데 쥐가 줄어들면서 이 병도 덜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의 연구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택환 교수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다닐 때 연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를 할 생각도 여러 번 하다가 막판에 되게 뛰어난 업적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승장구. 여기 보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도 받고요. 클라리베이트 상이라고 해서 준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빈내래 교수가 앞밖에 노벨과학상을 놓쳤지만은 지난해에는 사실은 현택환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앞깝게 놓치게 됩니다. 이분의 논문들입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보통 이 여기 보면은 저기 그 cited by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인용된 어떤 그 숫자입니다. 2000회, 3000회면은 노벨상급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첫 번째 논문이 거의 5000회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23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저렇게 나노입자 연구로 세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의 그 수상자는 나노입자를 실제로 생산을 하는 업적으로 받습니다. 이전의 업적은 나노입자를 생산하는데 균일하지 않았어요. 들쑥날쑥이야. 그것을 균일한 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방법을 개선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현택관 교수에 의해서 이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양자점 TV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QLED TV.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게 된 때는 이렇게 양자점 연구가 실용화까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택환 교수는 밀려서 아마 이 나노입자 연구에서는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깝게 노벨상을 놓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파트를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였죠. 노벨상에 근접했던 역대 한국 과학자는 누구누구이다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일본과 미국에서 연구한 과학자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업적이 사실 저도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의 연구가 왜 국내외에서 좀 지속이 됐더라면 노벨상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학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기본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우리나라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등학교 교과서 중에 한국에 관한 또는 한국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유일한 교과서가 과학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는 그 연구학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연구학파로 인해서 후대로 이 연구업적이 이어져 가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구학파가 형성되고 이어지는 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은 좀 어떨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교수님?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벨상에 근접하는 어떤 과학자들이 등장해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 바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